안녕하세요. 오늘은 속초 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특강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오늘 올릴 영상들 보고 지금 업로드 예약하고 바로 나가는 길입니다. 유익한 시간 만들겠습니다.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네요, 아이들한테. 오늘 하루도 잘 보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다행히 지금 있는 곳과 멀지 않아가지고 또 업로드 하는데 실수한 게 있어서 또 다시 수정하고 방수하느라고 서둘렀습니다. 그래도 오늘 대상이 청소년 아이들이어가지고 특강이지만 격식이 없게 이거 될것 같아서. 그리고 노란색으로. 아이들이니까. 아무튼 오늘 드레스 코드는 이렇습니다. 기대되네요. 질문도 미리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미리 보내드렸던 자료를 더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다시 보내주셨어요. 정말 여기에서 일하시는 지도사 선생님들 최고이십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잘 만들겠습니다. 좋은 질문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원래 뭐든지 질문과 답변이, 질문이 중요하죠. 질문이. 질문에 따라서 어떤 답변이 나오니까. 잘해보겠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2층 대성당인데? 오겠다. 뚫고 들어가. 우선 2층으로 가겠습니다. 저번에 2층에서 미팅했거든요.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생이 되겠어라고 하면 대학하고 대학원을 가고 그 다음에 학원 강사를 하든 개인 레슨 하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직장에서도 또 음악도 그냥 실연이 아니라 음악 특히 프로듀서 믹싱 마스터링까지 하려면은 녹음실 같은 데 취직도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곡가를 하든 작사가를 하든 음향 엔지니어를 하든 음향도 또 모든 음악의 사운드 엔지니어 게임 막 만드는 거 여러 가지 일이 있거든요. 그거 똑같이 직장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음악하면 굶어 죽어라는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저를 그래서 되게 제가 음악하는 거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는 좀 기뻐하셨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거를 비중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는 일을 동시에 같이 계속 했었기 때문에 계속 왔었거든요. 그래서 찬우도 아직은 학생이니까 대학을 가서 이제 대학부터 아이들이 막 개인 레슨도 막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이 길이 좋아가지고 성실하게 산다면은 절대 굶어 죽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뭐냐, 거꾸로 그냥 따박따박 월급 받는 거보다 저작권료 바라고 엄청 작곡을 시키세요, 부모님들이. 그런 경우 되게 많이 있습니다. 기계가 하다 보니까 네. 저도 거기를 알아보게 되고. 네. 강의 잘 마쳤습니다. 오늘 아이들하고 이야기 잘 했고요. 이렇게 현수막까지 해주셔가지고 보람되게 아이들과 유익한 시간 잘 보내서 저도 너무 기쁩니다. 애쓰시고 준비해주신 문화의 집 관계자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구름 진짜 멋있죠? 여기는 계속 되게 빨리 지나가서 카메라 빨리 꺼냈습니다. 저는 특강 잘 마치고 집으로 잠깐 갔다가 그리고 해수욕장에 가고 싶어서 가는 길입니다. 오해하지
오랜만에 약 2시간 계속 말을 했더니 피곤하긴 하네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바다를 보면서 좀 앉아있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속초해수욕장입니다. 오늘 토요일이었어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내일 비 온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일기예보 계속 바뀌긴 하거든요. 비 안 오네 오늘 내일. 사실 내일 제 생일이거든요. 저한테 인생의 귀중한 멘토 언니가 내일 와요. 저 같이 생일을 보낼 것 같은데 언니는 오늘이 생일이에요. 그래요. 사람 많다. 날씨는 바람이 안 불어서 더워요. 소나무길 가야겠어요. 여기는 다 망했네요. 풍경이 없어서 그런가? 아무튼 저는 소나무 여기 숲길 안에 앉아 있을래요. 의자 있었는데 그 옆으로 가야 되는 거다. 사람들 물속에 많이 들어가고 그러네요. 슬기로운 속초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좀 안 됐고요. 지도사 선생님이 사주셔가지고 제가 라떼 안 먹는데 계속 라떼를 먹게 되네요. 그래서 배불러 또. 여기 앉을까? 운동기구 운동 안하고 윗몸 일으키기 하는 데서 주무시고 계신 분 있어요. 근데 의자마다 저렇게 누울 수 있는 누가 깔아놨는데 이렇게 큰 훌라후프를 어떻게 해? 훌라후프 맞죠 이거? 저거 어떻게 돌려? 훌라후프 아닌가? 바다 쪽은 사람들 많아서 소나무 숲길로 걷고 있어요. 의자에서 사람들이 앉아있고 아까 앉은 데는 아기가 막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울고 있어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바다 앞에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는 수영 시간이 있네요. 아까 방송으로 해서 수영하는 사람들 백사장으로 나오라고 방송했어요. 그리고 저렇게 노란색 캐는 게 상어 때문인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긴 한데 또 바람 소리 많이 들어가겠다. 전 여기에서 바다만 좀 때리겠습니다. 아까 아이들이 되게 눈에서 열정의 불이 보였어요. 그래서 되게 보람되고 좋았습니다. 18.
8일에도 속초고등학교에서 해요. 사실 학교는 이런 행사 같은 게 미리 하지 않으면 학사 일정상 조금 복잡해져서 기대 안 했는데 선생님한테 연락이 와서 회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신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괜찮다고 그냥 하는 거니까 그거에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여기에 있는 동안은 쉬긴 쉬지만 고민을 하면서 조금 보람있게 이곳에 있고 싶어서 제가 먼저 제안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많은 아이들 만나고 도움되는 이야기 서로 나누면 좋겠네요. 바람이 불었다가 지금 안 부니까 또 더운데 모터보트 타면 시원하려나? 시원하겠지? 어찌되었든 저는 기뻐요. 내일 비 안 와요. 내일 뭐 할까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배가 고파졌어요. 뭘 먹을까 고민 중입니다. 해수욕장 개장하니까 저렇게 보트도 운행하고 그러네요. 보니까 제가 내일 생일이거든요. 근데 내일 저녁에 멘토 언니가 오는데 멘토 언니는 그 다음날 생일이에요. 하루 차이여서 그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헷갈렸어요. 제 앞인 줄 알았는데 제 뒤였어요. 언니랑 뭐 먹을지도 고민해봐야 하고 내일은 뭐 먹을지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배가 고픕니다. 근데 오늘 저 수고했으니까 먹고 들어가려고 뭐 먹을까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해수욕장 앞에 앉아있는데 비 한두 방울씩 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깔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앉아있었는데 그냥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가니까 또 아름다운 속초 시민분이 알려주셔가지고 다시 챙겼어요. 아, 저는 지금 오늘이 보니까 18일째더라고요. 근데 다들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좋아요.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뭐 먹지? 그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뭐 먹지? 아까는 여기에서 막 다들 우통 먹고 족구 하고 있길래 피해갔는데 다들 금세 사라졌네요. 구름이 진짜 빨리 와요, 여기는. 그리고 지금 날씨가 흐린데 비 온다는 소식은 없는데 한두 방울씩 떨어져서 아, 뭐 먹을지 그게 고민이에요. 항상. 똥바람의 위력. 부산이 양산인가? 계속 굴러가서 위험했어요. 머스킹이 또 시작돼서 잠깐 구경하려고 했는데 오늘 얘기를 들었거든요. 팀장님한테 여기 고정적으로 음악을 하시는 분들 계신다고 해서 궁금했어요.
비가 와서 그냥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먹을까 했었는데 어차피 내일 맛있는 거 먹을 거니까 오징어 순대 좀 많이 남았거든요. 그거 해치워야겠어요. 아, 오늘도 보람차게 행복하게 잘 보냈습니다. 바로 피드백을 준 친구도 있었는데 아, 내가 오늘 그래도 굉장히 보람찬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남은 속초 생활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특강 끝나고 팀장님하고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만 마음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남은 기간 동안 계속 고민하는 걸로.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